어머, 반장님. 제주도는 잘 다녀오셨어요? 근데 웬일? 웬일은 무슨 웬일? 아, 형욱이. 어차. 너 나한테 리스펙트 해달라고 그랬지? 안토니오, 네가 나한테 물을 먹이니까 그러시냐나. 아니, 무슨 말씀이세요? 쌩까기는 미친년. 저 안토니오예요. 반장님한테 거짓말 안 해요. 그리고 제주도 끄는 제가 드린 제보잖아요. 누구니? 어머, 반장님. 무슨 일이야? 아, 재수 없는 새끼. 지랄하네. 내가 연락받고 전화 안 했다고 삐졌구나. 어머, 반장님. 그게 아니고요. 미친 새끼. 지금 잔뜩 독이 올라있구나. 저도 피해자라고요. 막무가내로 협박하는데 그 씨발 놈들이 이런 병신 같은 새끼. 이 새끼는 대갈통이 나빠서 내가 연기하면 섭겠구나. 아이씨, 정말 감성이 없어, 감성이. 아, 근데 나한테 제보는 왜 한 거야? 반장님이라면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. 아니지, 아니지. 성공하면 돈 벌고,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협박한 놈들 백반장이 대신 잡아주고, 그리고 안토니오는 아무런 뒤탈도 없고. 안 그래? 아이, 참, 가만히 있어봐. 내가 빨아줄게. 아, 근데 안토니, 근데 그 새끼 누구야? 몰라. 그 새끼가! 그 새끼 누구야? 몰라요. 아는 건 다 얘기했잖아요. 그 새끼가 나보다 무서워? 그 새끼가 나보다! 안토니오! 안토니오! 왜 그 새끼를 무서워해? 죄 지은 새끼들이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건 바로 우리 형사야. 알아들어? 그 개새끼가 안토니오한테 한 번 더 전화를 할 거야. 그때도 만약에 나한테 전화를 안 하면 그때 다시 그냥 알아들어? 그래. 아버지의 눈을 주고 복수를 위한 팀을 만들었다. 그때 수년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. 앞뒤가 맞지 않아요? 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? 이 형사, 몇 점 몇 탕이냐, 복수가? 몰라? 김 형사, 몇 점 몇 탕이야? 복수. 복수가 몇 점 몇 탕이냐고! 박 형사님, 몇 점 몇 탕이에요, 복수가? 이 씨발 복수가 몇 점 몇 탕이야! 형사 들을 얘기 하나도 안 나왔어. 도둑놈 존경하지들 마시고 빨리 나가서 잡아. 빨리 나가! 씨!
아니야 아니야. 퓨어예요 퓨어. 네. 뭐 집단에는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모양인데 뭐 힘들이지 맙시다. 우리는 48시간 안에 영장만 나오면 그만이니까.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현금 훔친 거 그리고 금괴 훔친 거 작업한 대가리로 엮읍시다. 고동민, 조필승, 짱꼴라 사례건도 추가해서? 나 사람 죽인 적 없어요. 상관없어. 그냥 시체가 세고 나왔고 우리는 살해범이 필요하니까. 자, 내일 아침에 안토니오 데려와요. 틀림없이 연락 올 테니까. 아, 네. 만약에 연락 안 오면 네. 저 새끼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영장 청구해요. 네, 알겠습니다. 너 씨발 이제 X됐다 이 새끼야.